이제 러스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2021년 9월 4일인데 그동안 진행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차, 중급 1년차 과정과 중급 2년차 과정은 거진 다 녹화를 했어요. 한 일주일 만에 상당히 빨리 진행을 했어요. 원래 한한달 걸릴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만에 거의 다 마무리를 지어 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요걸 끝낼 거고 그 다음 주 요거 해서 올해는 올해 말까지 이걸 다 끝낼까 생각했는데 그 전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 정도, 10월 말에서 11월 말 정도면은 거진 다 끝낼 것 같아요. 왜냐니까 중요한 러스트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들은 이미 다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내용의 폭과 깊이, 폭을 넓히고 깊이를 좀 깊게 나가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까지 녹화한 부분, 지금까지 강의했던 중급 1, 2년 차 내용만 완전히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는 정말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올해 연말이 아니라 그 전에 좀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초등 과정에서 초등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돼 있는데 초등 1년차라고 한다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얘는 2, 3학년, 뭐 3, 4학년, 그리고 5, 6학년의 과정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에다가 제일 중앙에다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초등 1년차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1년차에 코딩 스크래치 하고 초급 2년차에는 앱 인벤트 하고 초등 3년차에는 파이썬 AB 그리고 초등 4년차에는 그림을 넣었어요. 그림이 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급 1년차에는 이지러스터 해서 중급 2년차에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쭉쭉 연결되도록 구성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죠. 초등 1학년에 스크래치를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2, 3학년이죠. 2, 3학년 때는 앱 인벤트. 이건 다 녹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 업로드 다 끝났어요. 그리고 3, 4학년. 3, 4학년 때는 파이썬을 공부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파이썬. 그러니까 앱 인벤트 스크래치는 그야말로 아이들 놀이 수준이고 2, 3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놀이와 프로그래밍의 중간 정도가 되고 그리고 파이썬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볼수 있죠. 프로그래밍이고 그다음에 이제 5, 6학년. 초등 5, 6학년 때는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를 넣었습니다. 그림은 얘는 뭐냐니까 심플러스트예요. 심플러스트. 러스트를 단순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화시켰고 또좀웹 프론트엔드랄까요? 좀 웹에 조금 가깝게 웹 프로그래밍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둔 게 그림입니다. 러스트 자체는 물론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다할수 있는 언어이긴 합니다만은 백엔드에 가깝고 그죠? 그 다음에 중급 1년차 중학교 이제 중학교 1, 2학년쯤 되겠죠? 중 1, 2 에서 러스트 기초 그죠? 러스트 기초 기초에서 쭉쭉쭉쭉 이제 계속 연결해서 나가죠. 계속 2년차, 3, 4년차, 5, 6학년에서 대학 4년차까지 연결되도록 구성됐습니다. 대학 4년차 마쳤을 때는 그 러스트 개발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급 수준의 러스트 개발자 가 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대학 4년차니까 나이가 이제 우리 22세, 만 22세 전후 되겠죠. 그리고 러스트 개발자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대우받고 환영받고 존경받는 고급 개발자고 월급 돈도 많이 버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러스트를 교육법인 우리 핵심 강좌로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러스트는 프론트 엔드부터 백 엔드까지 다 처리를 하는 와즘이죠. 와즘. 다 제공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를 배우게 되면은 모든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 웹 앱부터 해서 운영체제까지 컴퓨터 운영체제까지 몽땅 다 만들 수 있죠. 그게 러스트의 가장 강점입니다. 두 번째 러스트를 핵심 교육 강좌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10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러스트를 마스터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학 4년차까지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언어든지 일주일 내지 길어야 2주 이내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러스트를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그죠? 애프터 마스터링, 애프터 마스터 유캔, 그죠? 러스트만 마스터하고 나면 시 언어든 시 뿔뿔이든 뭐든 다 길어야 일주일이면 다 이수적 길어야 이수면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Welcome to any nation with high salary. 그러니까 세계 어떤 나라든 뭐 including USA 미국이나 혹은 더치 특히 독일에서 이걸 선호도가 높아요. 프랑스라든가 등등등 어떤 나라에서든 아주 높은 연봉으로 러스트 개발자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도 미국의 수요가 거의 뭐 90%입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스트를 가장 핵심 강좌로 한 것이고 또 네 번째는 공부한 것만큼 이익이에요. 공부한 것만큼 평생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초등 1년부터 산수를 공부를 하죠. 초등 1년에 산수 공부해서 쭉쭉쭉쭉 나가서 중등 1년부터 수학을 공부하죠. 1년 수학 해서 쭉쭉쭉쭉 나와서 고3까지 미적분을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 친구들 중에서 수학자가 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많아야 0.001%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수학과 산수를 배우는 이유는 수학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배운 것만큼 가능성, 자기가 배운 것만큼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어나 국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문학자가 되거나 영어로 소설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어를 공부하면 공부한 것만큼 뭐 해외여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죠? 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스트도 나중에 러스트 고급 개발자가 혹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공부했으면 공부한 것만큼 여기서 진도 나간 건 있으면 나간 거죠. 초등 1년차 이걸로 끝나든 초등 2년차에서 끝나든 3년차, 4년차 아니면 중학교 들어와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러스트를 우리 러스트 교육법인의 핵심 강좌로 삼은 이유입니다.